오늘은 구글 앱 중에서 기본 앱 중에 하나인 클락 앱을 들여다볼 겁니다. 타블렛 버전하고 이제 뭐 스마트폰 버전이 같이 있죠. 이제 바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클락 앱이 별로 대단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파고 들어가 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시간 설정하고 이제 관련된 상세한 내용들을 입력하는 특히 텍스트 입력 때문에 더 그런데요. 한번 좀 들여다보죠. 일단 보시면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 게이 상단 탭이 쓰였습니다. 실제로 워터리얼에서도 들여다보면은 이 탭을 메뉴 형태로 사용하는 형태가 이렇게 막 많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다른 앱들에선. 근데 특히나 이앱 중에서 이 클락 앱 같은 경우에는 이 상단에 사용하고 있고요. 탭 쪽을 잠시 들여다보죠. 실제로 탭을 들여다보면은 이 픽스트 형식 해가지고 이제 전체 화면을 좌우로 놓고 여기서 n분의 1로 쪼갠 형태의 탭이 하나가 쓰이고요. 스크롤러블이라고 해가지고 이 스크롤이 되는 형태로 여러 개가 있고 이렇게 누르면 자동으로 이동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제 최신 버전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조그만한 탭 쪽이 지금 미묘하게 동그랗게 굴려져 있고 그리고 이렇게 길지 않다는 것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심지어 이 지금 이쪽에서는 전체가 다 대문자로 쓰였지만 여기는 이제 한쪽만 맨 처음 시작하는 부분만 대문자로 쓰였다는 거 이런 차이들도 좀 있고 그리고 아이콘 형태도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마테리얼 디자인 문서에서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는 것들이 이제 실제 앱에서는 이렇게 좀 다른 스타일로 쓰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실제 이제 최신 버전에 가깝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은, 자, 지금 이제 실제 사용 사례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아이콘과 텍스트가 같이 쓰이는 케이스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런 앱들은 과거 버전 앱들에서 많이 쓰였지만, 실제로 이제 한 2, 3년 지나면서 이런 앱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런 형태가 실제로 살아남은 거는 구글 이 클락 앱이 거의 유일합니다. 기본적으로 알람하고 클락, 타이머하고 스탑워치가 쓰일 수 있고요. 우측 상단에 항상 그렇지만 더보기가 있고 이 더보기에서는 피드백이라든가 세팅 관련된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세팅 쪽에 들어가 보면은 예, 되게 단순한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앱들의 설정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디지털 스타일이지 아날로그 스타일이지가 지금 이제 메뉴 UI로 나오죠. 이제 메뉴 UI가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잠깐 또 볼게요. 메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익숙하지 않은데 이 마테리얼에서는 요 지점을 메뉴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별도로 뭔가 눌렀을 때 톡하고 튀어나오는 이 조그만한 사각 박스가 메뉴입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게 알람 같은 경우는 이게 울린다라는 게 사용자한테 굉장히 적극적인 피드백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언제까지 울릴 거고 그리고 언제 좀 조용해질 거냐를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아예 꺼놓는다가 따로 있고, 그리고 이 분에 대한 것들을 최대 1분에서 25분까지 정해놓고 있죠. 이런 것들을 다른 알림이라든가 혹은 적극적인 알림이 좀 들어가는 별도 서비스에서는 이런 기본 앱들에서 사용하는 이 범위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볼륨 버튼이 컨트롤 버튼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별도로 이 스누즈로 할 거냐, 뭐 여러 가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개별 디바이스에 대한 설정값이 들어가 있는 이 설정은 사실 좀 드물어요. 이 타이틀 부분에 맞춰서 대부분의 내용들이 쭉 함께 나와 있고요. 지금 라인이 정확하게 맞죠? 아이콘이 들어간 케이스는 지금 상단에 있는 뒤로 가기 버튼과 같이 이 같은 부분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좀 복잡해지는 부분이 좀 나옵니다. 지금 보면은 알람 부분에서 제가 알람을 추가를 해볼게요. 이거 같은 건 FAB이죠. FIB. 그리고 이게 지금 타임피커입니다. 타임피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특이한 게 타블렛 버전하고 이 스마트폰 버전의 기본 형태가 좀 달라요. 특히나 타블렛 버전은 좌우가 이렇게 넓게 쓰이기 때문에 나오는 형태가 좀 다르고 스마트폰 버전에서도 가로 버전의 형태로 사용하면은 이런 형태로 좌우가 긴 타임피커가 뜹니다. 여기서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그래서 사용을 해보면은 지금 보면 이렇게 예, 상하가 긴 형태가 나오고 타임피커 같은 경우는 시간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에 분위 선택을 하게 되어 있죠. 보시면은 지금 이제 타임피커라는 거를 찾아보면은 피커가 있고
있고 타임피커라는 건 없느냐. 이게 과거 버전에서는 타임피커라는 게 따로 있고 이 데이피커가 또 따로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데이트피커만 나와 있고 예, 타임피커가 아예 나와 있질 않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제 구글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것이고요. 아카이브로 쓰면은 네, 보면은 기존 버전의 형태가 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카이브라고 치시면은 여기 보면 마테리얼 IO 한 다음에 아카이브 가이드라인이라고 되어 있죠. 신규 버전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아카이브 된 버전에서 다시 피커를 들여다보시게 되면은 그쪽이 따로 나와 있죠. 여기는 타임 피커가 나와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타임 피커의 형태가 좀 다르다는 것도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색깔이 상단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형태는 동일한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색상 테마가 완전 다르다는 거랑 또 별도로 여기가 입력이 가능한 형태가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한데 이것도 좀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면은 예, 팝업 형태의 이 알림창이 뜨면서 이렇게 지금 등장을 하는데 요 지금 뾰족한 게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이것도 사실상 이제 메뉴 팝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웨이크업 뮤직을 유튜브 뮤직과 연동할 수 있다는 게 나오네요. 이거 좀 특이합니다. 그럼 누르면 아마 유튜브 뮤직이 나오겠죠. 그래서 유튜브 뮤직을 알람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유튜브 뮤직 쪽에 있는 걸로 연동을 해주고요. 되게 특이합니다. 기본 알림에서는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 시간을 잡아놓고 추가를 했을 때 이런 형태의 이것도 지금 익스팬디드가 가능한 탭인데 좀 특이하죠. 지금 보시면은 닫혀 있을 때는 어두운 처리가 되어 있다가 열면은 다시 강조가 돼서 이 상단에 있는 탭 부분, 타이틀 부분과 지금 동일한 색상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특이해요. 그래서 지금 커다랗게 카드가 하나가 됐죠. 이런 형태로 쓰이는 케이스가 실제로 다른 앱에서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특이한 패턴인 겁니다. 6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날 반복을 할지 말지에 대한 것들을 활성, 비활성 형태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카드가 워낙 특이하다 보니까 이 형태를 다른 앱에서도 사용하기도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예전에 물어보신 분들이 좀 계셨어요.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형태가 구글이 앞으로도 유지를 할 거냐라는 지점은 사실 좀 불확실하거든요. 이 카드 형태가 앞으로도 한번 반복이 될까? 그리고 꼭 이런 식으로 써야 될까는 좀 의문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형태로 얘네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은 뭐 방해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 지점이 왜 좀 애매하느냐? 특히 이 구글 어시스턴트 루틴 때문에 더 그래요. 지금 보시면 여기 라벨도 들어가 있죠. 라벨도 보면은 다시 또 눌렀을 때 이런 형태 보신 적 있나요? 네, 텍스트 입력창을 잠깐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필드 타입하고 아웃라인드 타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단에 쭉 내려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라벨이 있는 타입의 이제 텍스트 인풋이 있습니다. 이게 기본 형태로 사용되는 아웃라인드 타입하고 필드 타입 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근데 특히나 그 중에서도 다시 이게 이런 식으로 팝업인데다가 입력창이 이렇게 쓰이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그게 여기서 발견이 돼요. 거기다 또 복잡한 게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 루틴 때문에 되게 그런데요. 구글 어시스턴트 루틴을 누르게 되면은 설정을 하게 되죠. 구글 어시스턴트 루틴에서 다시 한번 내가 이제 어떤 식으로 관련된 알람을 받을 것이냐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예, 날씨 관련된 것도 받을 거냐 아니면은 뭐 할 일 같은 것도 알려줄 거냐 투데이 캘린더도 알려줄 거냐 리마인더 같은 것들이 뭐 할 거냐 이런 추가적인 액션을 여기다 하나하나 추가할 수가 있어서 생각보다 이 클라깁이라는 게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한번 뜯어보시면은 한번 꼭 뜯어보시길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이게 너무 복잡한 것들이 많아요. 보시면 다시 한번 여기서 또 설정이 들어가죠. 보면은 여기에서 다시 또 내가 어디에 살고 어떤 걸 하니까 거기에 관련된 뭐 액션을 주겠다 말겠다부터 시작해서 네, 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보면 다시 또 스마트 라이트에 관련된 부분들이 또 있어서 또 이거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주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사용자의 입력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 어떤 액션이 일어나게 될 건가에 대한 설정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또 어떤 액션들을 연결을 해줄 거냐를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점들이 생각보다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클락앱을 들여다보라고 이야기해 드리는 거고요. 간단하게는 이게 좀 되게 단순한 앱인데도 클락에서 다시 검색하는 게 또 등장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게 되면은 다시 시간대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죠. 그럼 이런 식으로 다시 또 뭐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네,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뭐가 늘어나요. 그래서 태블릿 버전하고 이 형태가 좀 또 다릅니다. 에 대한 부분 4:3 버전을 한번 나뉘고서 이 우측에 있는 부분이 위아래로 스크롤이 됩니다. 마치 좀 유튜브 목록 같죠? 되게 좀 비슷한 레이아웃이 쓰이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스마트폰이라서 지금 위쪽에 커다란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내용이 계속 쌓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얘가 만약에 이거에서 세팅을 해서 다시 스타일을 아날로그 버전으로 바꾼다 하면, 지금 보시면은 한쪽은 커다랗게 지금 쓰이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리스트 형태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심지어 나오는 정보도 좀 다릅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3시간 30분 전으로 이렇게 시간 차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나오게 되고, 여기는 지금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이 조금 통일성이 깨진다고 느껴지는데, 이 지점은 왜 이렇게 있는지는 약간 구글만 알 수 있는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이렇게 좌우를 나눠주는 이제 이 선이 있는데, 반면 이쪽에서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죠. 그 입력 자체를 1로 한 다음에 밀어내는 형태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좀 애매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바로 눌렀을 때 여기서 내가 마치 분 초를 입력했던 거랑 동일하게 여기서 바로 시간과 분 초를 바로 입력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시간을 하고 싶다면 1을 한 다음에 000으로 눌러서 밀어줘야 돼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죠. 이게 기본 패턴인데도 불구하고 뭐랄까 사용자 편의가 좀 떨어지는 지점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딜리트, 그러니까 부정적인 형태의 예, 그 관련 내용이 좌측에 존재하고, 다시 또 타이머를 추가하는 형태가 우측에 존재하죠. 이것도 좀 특이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앱을 기본 타입으로 좀 보기가 어렵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좀 독특해서 그래요. 카루셀이 생겼죠. 지금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인디케이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위아래로 생겼습니다. 요게 되게 특이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밀어서 할 수 있죠. 처음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사실상 이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타블렛과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관련돼서 이 워치 관련된 부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워치에서 워낙 화면도 작기도 하고 이 좌우를 하단을 내렸을 때의 문제도 생길 테니까요. 자, 그리고 스타워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시작을 하게 되면은 좌측이 리셋입니다. 부정적인 관련된 내용이. 랩을 누르게 되면 관련된 게 계속해서 리스트 형태로 추가가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 내용이 추가가 됩니다. 특히 타블렛 버전은 이 좌우의 비례 같은 것들이 되게 좀 미묘합니다. 이게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해도 길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목적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한쪽은 너무 좀 좌우가 비어 보이고, 이 스크롤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되게 좀 배율이라고 해야 될까? 배치가 좀 미묘하죠. 그래서 제가 이 클락 앱을 들여다보라고 얘기 드릴 때 특히 하고 싶은 얘기가, 클락 앱은 일반적인 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패턴이라고 말하기도 되게 미묘하고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여러분한테는 한번 들여다보시는 거는 추천하지만 이 클락 앱을 메인 패턴으로 사용하는 거는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이제 클락 앱을 좀 들여다봤는데요. 워낙 특이한 패턴들이 많고 이렇게 접힌 형태에다 설정하는 게 많다 보니까 요 특이한 카드 타입, 그리고 이 딜리트가 좌측에 있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요 부분을 제가 메인으로 보기에는 좀 애매한 지점이 많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